어? 집이다. 아, 집이 여기 있었네. 두 시간이 넘는 산길을 오르다 만난 집 한 채 깊은 숲이 숨겨둔 이곳의 주인장이 궁금해지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아, 예, 저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하는데요. 아, 근데 여기까지 왜? 아, 여기 혼자 사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아, 아이고. 오히려 고생 많이 했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곳은 갖가지 식재료를 보관해 놓은 식량 창고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오, 이게 다 뭐예요? 뭘 많이 또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매실 발효액. 아, 매실 발효액? 그다음에 더덕 발효액. 그다음에 질갱이, 사과, 개복숭아. 이게 가지고 한 50가지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 다 그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신기한 게 시간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아, 근데 양이 상당한데요, 이게. 한번 볼차 이거? 네. 예, 요거는 매실 발효액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나다. 이거 한 통에 한 20년 정도 먹, 20년 이상 먹을 것 같은데. 엄청난데 양이. 우리 가족 뭐 이렇게도 물론이고 또 아는 지인들도 좀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 갈 때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 여기 집에 오는 사람들 무조건 내가 다 줘. 아, 그러면 이 발효액 가지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이쪽.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 겨울 양식. 겨울에는 더욱이 장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을 미리 준비해 두신 건데요. 여기 겨울에 눈도 그럼 내려갈 수가 없잖아. 이게 양식을 이렇게 해놔야 굶지 않고 먹지. 아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니, 여기 이 산에 와가지고 이게 참 참치 통조림을 보고 스팸. 네. 자, 나가자고. 네. 예,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국민 반찬을 꺼내든 자연인 오자마자 수고한 승윤 씨를 위해서 자연인에겐 18년 된 발효액만큼 소중한 이 햄으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식사 준비하시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통을 놓고? 아, 이게 테이블인가요? 다 여긴 다 이렇게 이렇게 해먹는 거야 다 나봐 좋잖아. 네. 특이하네요. 특이해? 네. 괜찮지? 금방 테이블이 완성됐는데요? 금방 테이블이 됐지? 네. 좋은데요? 아이고. 아, 대추 반밥. 대반밥. 햄, 그 안에 햄이 들었어. 그걸 빵하고 해 먹었거든. 올람서? 올람전에도 그 갔다 오셨어요? 내가 저 군대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아주 배고파서 나 배고파서 지원해서 올라갔어. 아, 배가 고파서 올라가 가신 거예요? 아주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그릇 가서 타 먹잖아? 네. 그럼 남들이 주워서 갈 때 얼른 타 먹고 또 가서 한 그릇 더 타 먹었어. 걸리면 오빠 혼자 거기 딱 다섯 대. 그래, 매만한 건 참을 수 있는데 배고픈 건 참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해병대 가신 지 4개월 만에 그 월남 지원을 해서 4개월 만에 가서 4개월 만에 딱 대하는 알고. 아, 이게 김치찌개인 거죠? 사회에서는 짜글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짜그리는 채소를 듬뿍 넣어 자작하게 끓인 충청도 향토 음식인데요. 예,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뭐 햄부터 손이 가네요. 맛에 감동이 맑게 막 몰려오네요. 와. 저는 이제 햄으로 짜그리를 안 할 거야. 고기로 하지. 맛이 좀 특이하지, 이게. 네. 흡사 부대찌개 비슷한 그런 맛이 나오네요. 영양밥에 영양밥이고. 아, 우리 밤이 정말 맛있어요. 달아요, 밤이. 제철 음식 안 했지. 네. 돈을 좀 벌었는데 네. 다시 장사를 또 했지. 어떤 장사 하셨어요? 그때 뭐 그래도 성남시대 좀 컸어. 그래도 대형 슈퍼였어, 그래도 우리. 슈퍼? 응. 직원도 저 캐시 아주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잘 됐나요, 그게? 잘 됐지, 그거는. 진짜로. 저 장사는 좀 잘해,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뭐 할머니들이 만에 이래서 커피 하나 갖고 하면 네. 내가 커피 하나 대답시냐고 또 설탕 하나 끼워줬어. 같이 드시라고. 그 자제들이 와갖고 참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심을 안 잃고 했지. 그럼 어쨌든 그 엄청 고생하시다가 결국 그럼 자리를 잡으셨네요.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나는 그렇게 어떻게 살았냐면 어제 커피 한 잔을 못 먹었어. 왜? 돈을 1,000원, 2,000원 쓰면은 우리 자식이 다음에 길거리에 앉을까 봐. 그 장애인, 일급 장애인애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뭐 술을 먹거나 낭비를 안 했어. 왜? 내가 함으로써 이 다음에 얘가 이제 길거리에 앉아 그럴까 봐.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돈만 벌고 어쩐지 하여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지원했던 월남전에서 상처만을 안고 돌아온 청년. 다시 새 출발을 꿈꿨던 거는 25 나이에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리를 잡아갔던 그때쯤 4살 배기 둘째 아들에게 뇌성마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까지 손발을 달 좀 뭐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말을 더듬고는데 거기 이제 학교 한 2km 돼서 우리 집에서 같이 걷자 너하고 나고 그때 비포당했어. 그래서 나는 앞에 걸어오고 장교는 넘어지고 그러고 막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래 쫓아오는 거야 나를. 그 남들이 옆에서 보고 응? 자지 삽니다 그래도 난 그거 무시했어. 그렇게 해갖고 걷다 보니까 지가 보스를 어느 날 타더라고. 몸은 좀 지체 이게 당연해도 이 머리는 좋았어 아이큐가. 아버지로 인해 늘 더 큰 세상을 만났던 아들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성장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를 따랐던 아들에게 강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는 미래의 버팀목이었는데요.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네요. 그런 건 없었어. 몸이 좀 불편한 것 뿐. 대학을 보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자기 이제 이 장애인하고 이 일반인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좀 힘들어. 현 사회가 그래.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고 응? 일반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애인들끼리 같이 이제 채소도 길러 먹고 과일도 따 먹고 낙원을 맹글고 싶었던 거야. 우리 아들하고 저 영원히 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안스터를 찾기 위해서 여기 이제 태겼던 거야. 내가 더불어 살게끔 그게 내 꿈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더라고. 신체적 불편함으로 꿈꿀 수 없었던 미래. 유독 총명했던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을 가둬버렸고 피땀 흘려 지은 산속의 보금자리가 완성돼갈 때쯤 그의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아들의 아픈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만 같아 가슴을 쳤던 아버지. 겨우 32회를 살다간 아들의 미소를 그는 13년간 가슴에만 묻고 살아왔는데요. 아픔을 위로받았던 지난 시간, 남은 평생을 산에 살기로 결심했던 그는 오늘도 이곳에서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여기서 감도 딱 갖고 왔지. 이 감나무였구나. 네. 우와, 감 많이 달렸다.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왔었거든. 네. 감이 덜 익었어. 연식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왔다가 내가 안 따고 이걸 놔두고 왔지. 그 장비가 있었네요. 이거 뭘로 따 그러면 이거 올라가야지. 이거 뭐 감 따는 건가 봐요. 감 따는 거. 요 고리 부분으로 감가지를 살짝 비틀면 되는데 홍시와 같이 농익은 과일도 아주 손쉽게 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닿을까요? 닿지.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이야, 말랑말랑한 홍시가 터지지 않고 예,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이거 처음 딴 건데 그 맛좀 볼까요? 예, 맛좀 보자. 맛있어요. 자연시다.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이 신선이 마시는 달콤한 물이라 불린다는 가을 홍시. 예, 여기서는 해발이 좀 높아서 다른 것보다 일찍 그 천상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너무 달지야. 진짜 간대요. 맛있다. 이거 제가 한번 따봐도 될까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도 딸 수 있겠다. 이거 간발의 차.
키가 3cm만 더 커서도. 아, 어떻게 돌이라도 좀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보는 내가 다 안타깝네. 이봐, 내가 따볼게.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봐. 다행히 딱 3cm 더 크신 우리 자연인이 있어서 오늘 간맛 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홍시가 된 게 있고 아직 안 된 게 있네요. 여기가 산이 높아서 연시가 빨리 되는 편이야. 야, 이건 나뭇가지 채로 떨어졌구나. 이런 건 아직 홍시가 안 됐네요. 아, 그걸 이제 놔두고 이제 한가리 속에 넣고 겨울에 이제 먹는 거지 그거는. 이거는 가방에 넣겠습니다. 네, 그래. 야, 이거 잘 넣어야 되겠구나. 안 터지게. 아, 뭐 재료가 많네요. 그 뭐 그 정도 가져야지 또. 네? 뭘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말없이 양파만 써시니까 오늘 이 저녁 메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네요. 양파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건. 아유, 양파 정말 좋아하시나 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양파 또 들어가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까지.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글쎄 봐봐. 네. 큼직큼직하게 써시네요. 그래 먹게 좋지. 응? 뭐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뭐 도울 일 같은. 아, 또 간 말이야. 그거 좀 그거 짜. 그러니까 껍질은 필요 없고. 껍질은 필요 없고. 이렇게. 뭐 설탕 돼 있을 거야, 그거. 아, 하긴 이게 당도가 높아서. 오케이. 이렇게 으깨 놓으면 되나요? 이맘때면 이 감이 자연인이 해먹는 각종 음식에 자주 쓰인다고 하는데요. 양파를 먼저 볶네요. 아, 이런 건 또 제가 하겠습니다. 볶는 거. 예. 저 그러면.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조조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네,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아, 소리 좋다. 야채도 넣어, 야채도. 아, 이제 넣을까요? 네. 네. 이렇게 푸짐하게. 오케이. 그건 뭔가요? 이게 짜장 가루. 짜장이요? 오케이, 짜장 가루. 야,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오늘 저녁은 바로 짜장밥이라고 합니다. 진짜다, 진짜 짜장이다. 아, 여기다가 홍시를 넣는 거예요? 설탕 대신? 설탕 대신. 아, 홍시 짜장이네요. 야, 건강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홍시가 자연인만의 비법이기도 한데요. 야, 특이한데요?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 와, 죽인다. 저 윤기 나는 빛깔 하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송이. 송이로 마무리. 야, 낮은 따온 송이는 특유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서 날고 그대로. 우와, 비주얼. 어떡할 거야. 아, 산에서 짜장밥. 감사합니다. 자, 네, 자고. 네, 드시죠. 네. 정말 푸짐하네요. 이건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죽여줘? 홍시가 그 비법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그 단맛이 나는 게. 근데 따장님, 여기 앉아서 딴지 맛이. 아, 그러네요. 우유가 안 들어가네요. 대신에 그 고기보다 더 맛있는 이 송이가 들어가잖아요. 아, 이 향. 이거 가끔 해 먹어, 이거. 왜냐면 편밥도 있고 한 번 해놔서 며칠 먹고도 이게 놔두고. 그 애들도 좋아하고. 응? 아, 이거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럼 애들 좋아, 애들 좋아하고 좋지. 누구보다 여유롭고 활기차게 이곳 삶을 즐기고 있는 자연인. 남은 가족과 떨어져 시작했던 산골살이는 많은 것을 변하게 했는데요. 따가지고 겨울 양식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들어봐 이거 좀.
사과가 작네요. 아, 요거 그래도 맛있어. 그것도 산에 있는 거는 네. 큰 거야, 이것도. 과소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 귀여워요. 자, 깊어가는 가을, 청정의 산기운 듬뿍 머금고 자란 제철 사과로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네요. 어우, 많은데요? 어, 이제 다 따세인데 올라가자고. 네. 아, 이 사과로 뭐 하시게요? 사과로 네. 잼 한번 먹여보려고. 아, 사과잼. 어, 겨울에 또 빵잼 찍어 먹고. 색깔도 좀 이렇게 이게 미르라고. 아, 이걸로요? 어. 아, 알겠습니다. 네, 잼에 씹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채 썰고 남은 반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는다고 하네요. 보통 이렇게 산에서는 말려서 먹거나 그러는데 어, 특이하게 잼을 하시네요. 글쎄 난 말려 먹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원남 있을 때 시내손에 그 빵이 많이 나왔어. 빵을 좋아하시는군요. 어, 좋아하지 빵. 빵을 좋아하니까 이제 잼을 해서 이게 빵이 좀 너무 좋아. 또 건강에 좋고 사과가. 그렇죠. 그 맛도 있고. 겨울을 앞두고 자연인에겐 여느 집에서 하는 김장만큼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잼 만들기입니다.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설탕을 쓰는 때이기도 하고요. 뚜껑을 좀 열어. 자, 겨울철 필수 양식이니까 품체만큼 아주 넉넉히 만들어두는데요. 아, 이걸로 젓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으면서 물이 쫄아지잖아? 네. 그럼 물을 계속 보충을 하면서 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드셨네요. 대나무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젓다가, 예? 좀 멧돼지가 나타나면 또 이걸로 딱 바로 젓도 젓잖아. 딱 같이. 아, 좋은데요? 자, 그만의 산골 살림 노하우까지 더해지고요. 아, 눕지 않도록 약한 불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저어줘야 하는데요. 예, 뭐든 이렇게 때를 맞추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맛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식빵에 달걀에 아메리칸 스타일인데요. 자, 점심으로는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시간을 정성껏 졸여서 만든 사과잼 위에 오늘 낳은 신선한 유정란을 더해줄 건데요. 직접 기른 제철 식재료로 좋아하는 빵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드시죠. 네. 아, 산에서 이걸 먹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이 참 흔하게 보는 샌드위치인데 오늘따라 유독 맛있어 보이네. 야, 사과잼 진짜 맛있네. 근데 보통 이 산에서 살면 좀 채식 위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어, 그래도 이런 음식도 드시네요. 건강 생각해서 네. 야채를 먹는 것보다 네.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그래도 네. 행복해. 저도 행복하네요. 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오늘입니다.